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 068-270. 현재 시각은 2021년 10월 10일 오후 12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제 지난 5월부터 해갖고 셀트리온에 대한 증권사들 리포트를 쭉 이제 제목만 봤을 때 이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이제 평가가 이제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대부분 뭐 유지를 하거나 이제 내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분들이 잘뭐 분석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분 그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제 레키노나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레키노나가 아니고 램시마 SC 재고 자산이 계속 쌓이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제 물량만 쌓아두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이제 취지의 리포트가 꽤나 많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셀트리온 바닥설 뭐 이런 리포트도 있긴 했는데 글쎄요. 지금이야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바닥권이긴 합니다. 바닥권이긴 한데 지금 뭐 레키노나의 시간이 다가온다. 뭐 아쉬운 공급 계약 기대치 하회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고 3분기 의약품 매출 감소로 실적 부진 전망. 그러니까 3분기 요런 이제 램시마 SC 재고로 인해서 3분기 매출에 대한 그런 좀 하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이제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레키노 흡입형 치료제. 그리고 4분기 때 이제 어떤 요런 재고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는지 그 부분 4분기 실적에 대한 요런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어야지 이제 주가는 조금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3분기는 조금 부진할 것 같습니다. 부진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키노나의 어떤 수출 모멘텀 요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합병 이슈.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셀트리온은 참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때 요 라인에서 이제 40만 원을 찍지 못하고 39만 6천 원 부근에서 쭉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약간 비슷한 헤드앤숄더 이후에 좀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내리막길을 쳤죠. 어떻게 보면 이때의 상승은 조금 좀 비정상적인 상승이긴 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로 이제 쭉 빠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막 이제 터졌을 때의 주가와 좀 비슷하죠. 지금 21만 원을 기점으로 해갖고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지속해서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뭐 20만 원도 깨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구간은 좀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금 지금 형 구간에서 좀 수급이 붙어줘야 됩니다. 기관들. 근데 지금 또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부터 해갖고 뭐 투신 할거 없이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오늘도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뭐 나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좀 최근에 공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고요. 공매도가 꾸준하게 좀 나오고는 있어요.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좀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조금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선이랑 11만 1,500원, 여기가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이탈한다라고 하면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호가 한번 볼게요. 지금 호가 창상으로는 이제 좀 상승할 수 없는 그런 호가 창입니다. 매도 호가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땅히 상승할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셀트리온 오늘도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수도 지금 안 좋죠.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6만전자를 봄에 따라서 여기 저점을 또 이탈시켰죠. 뭐 낙폭 축소가 어느 정도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또 엄청나게 매도를 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증시에 있어갖고 마땅히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관망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주가 흐름이 여기를 하단으로 보고 만약에 옆으로 횡보만 해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조금 매집 이후에 반등의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은 좀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해주면서 좀 횡보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주가적으로 다시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만 1,500원 지지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사실 뭐 호재 뉴스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붙어줘야 셀트리온은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관들의 수급에 조금 우리가 유의하게 주의 깊게 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개선이 나와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자, 어쨌든 뭐 오늘 셀트리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전 이제 8시 정도부터 해갖고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고요. 오전 9시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되는데요. 손절가도 잘 지키셔갖고 대응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AP 투자 연구소 공식 어플 요것도 이제 출시가 되었으니 다운로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막 요동을 치고 있죠. 정치 테마주들 뭐 이렇게 이제 저희 그 AP 테마주 검색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좀 다운로드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